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꾹꾹이 춤으로 챌린지 열풍을 일으켰던 주인공, 이번에는 얼굴 자랑 춤으로 돌아왔습니다.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가져온 전원 센터 스테이시의 시은, 윤, 제이 세 분과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자, 스테이시 세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제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네. 아니, 11개월 만이라니. 아, 진짜 네. 1년 넘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첫 정규 앨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곡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진짜 준비 정말 많이 했겠다. 맞아요. 예, 진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각각 얼마나 이제 애정을 쏟았을까. 예,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음악방송 지금 1주 끝났잖아요. 네. 네, 11개월 만에 컴백, 또 음악방송 1주 돌아보니까 어떤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음악방송이 너무 고팠는데 정말 그 갈증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도 우리 그 응원법 예. 저희들끼리 사전 녹화하면서 응원법 하고 그런 딱 그런 네.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하고 나니까 너무 예. 행복했고 또 직캠 찾아보면서 예. 와, 무대에선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팬분들의 응원법 소리를 느끼면서 더 잘 네. 들리죠. 깜짝 놀랐어요. 예. 목소리 진짜 커가지고. 맞아요.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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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챌린지 문화도 들어와서 이제 11개월 만에 이제 후배들과 선배들과 쉬는 시간 없이 아주 그냥 열정을 불태우며 챌린지 촬영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챌린지를 많이 찍었는데 어려워요. 11개월 전보다 많이 어려워졌죠? 네. 이게 안무가. 요즘에 진짜 안무가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상반신 손동작이 뭐가 많아서 맞아요. 복잡하죠. 제가 투어스의 영재님하고 네. 찍었는데 네. 제가 진짜 거짓말 한 10번 틀린 것 같아요. 저 혼자 그래서 너무 죄송해서 진짜 죄송하다. 그래서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주눅들죠. 네. 어떡해. 그래도 어떡해. 진짜 표정만큼은 네.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해서 결과물은 잘 나왔는데. 잘했어. 우리는 그 결과물만 보니까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그 S하고 N은 너무 손동작이 뭐가 많아. 너무 헷갈려. 맞아요. 근데 또 저희 거는 두 번 만에 바로 근데, 찍어주셔가지고. 근데 스테이시는 그래도 이거 훨씬 간단하고. 근데 사실 이런 좀 이지 버전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예. 제이씨는 어떻게 챌린지? 아, 저도 찍었는데 네. 저는 케플러의 희애라고 네. 같이 찍었는데 저는 뭐 대기실에서 찍진 않았고 네. 그냥 같이 사적으로 만나서 약간 산책을 하다가 완전 즉흥적으로 우리 저기서 챌린지 찍을래? 하면서 그냥 정말 계획이 없던 예. 일인데 좋다. 그냥 그럴까? 이러면서 하면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자연스럽긴 네. 하고 마음도 일단 편하잖아요. 왜냐면 음악 방송에서는 일단 네. 네. 공간이 맞아요.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고 맞아요. 엄청 맞아요. 마음이 그래서 예. 원래는 메이크업도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쌩얼에 그냥 사복에 그냥 진짜 찐으로 집 밖에 네. 나온 상태에서. 근데 그게 또 네. 리얼 또 챌린지의 묘미라고 네. 할 수 있죠. 제이 씨가 또 끌고 가 주면 되는 거죠. 아니 뭐 예전에 슬리퍼만 신고 막 챌린지 그런 것도 제 재밌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챌린지 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박남정 선배님하고 신 씨. 네. 아니 아버지가 두 가지 버전을 다 해주셨는데 선글라스 낀 버전과 네. 제가 두 가지 버전 다 하자고 했고 네. 선글라스도 그 직전 날에 네. 아이디어를 제가 내가지고 이렇게 선글라스 갖고 와서 예.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예.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쵸? 괜찮았죠? 역시나. 네. 아니 근데 아버지는 체형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남자들이 보통 배도 나오고 나이 들면 그런데 네. 난 정말 옷 좀 그렇게 날씬하게 몸매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난 챌린지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요? 예. 아... 춤은 뭐 물론이고 너무 가볍고 네. 본인은
저는 채영에 대해서 네. 이제 점점 아 진짜 이제 배는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실 저희 예. 저희도 아 나이 때문에 아빠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그래요 아닌데 아니 너무 날씬하시던데 나 깜짝 놀랐어 아버지 그 동년배 중에 정말 네. 그렇게 허리가 가는 분은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댄스 포인트 좀 같이 좀 짚어주고 연습하셨나요? 네. 맞아요 이번에 네. 아예 이제는 컴백하기 전에 네. 미리 안무 영상을 달라고 그쵸. 연습 네.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연습하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카피해 네.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겠다 그렇죠. 아빠한테.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했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한마디 감사 인사 남겨주세요. 짧게. 아빠 항상 우리 챌린지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나도 다음에 아빠 컴백하면 내가 챌린지 같이 해줄게. 진짜 이거는 해줘야지. 그렇게 받았으면 챌린지 해줘야죠. 네. 예전에 아버지가 이 손가락 그 춤의 달인이셨습니다. 네. 예, 아시죠? 다들 네. 설명 안 해도. 예.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스테이시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추억의 정규 1집 대 요즘 정규 1집. 정규 1집에서 사랑받는 예전 곡과 지금 곡 어떤 곡들이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예, 왔다 갔다 네. 음악을 전해드릴 거예요. 먼저 추억의 정규 1집부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 아오 네. 영혼을 담았었던 우리 시윤씨가 예. 킬링 파트로 큰 사랑받은 미스의 굿바이 베이비가 추억의 정규 1집 7위 차지했습니다. 오랜만에 듣죠 이거 굿바이 베이비 이게 포인트 댄스도 맞아요 네. 생각나잖아요 아, 너무 좋아했는데 맞아요 이거를. 큰 사랑받았던 곡입니다 베이비 굿바이 베이비 네. 네. 미스 A는 리더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 예, 그때도 그래서 여기 지금 스테이 씨도 그죠 리더 네. 없이 지금 활동한 지 꽤 됐죠 네. 몇 개월 됐잖아요 네. 해보니까 장점과 단점 좀 알려주세요 리더가 없으면 좋은 점과 또 안 좋은 점 그 리더를 한번 맡아봤던 시은 언니가 네, 어때요? 장점? 일단 제 생각 장점은 네. 리더가 뭔가 부담감이 없는 거 예. 멤버 전원이 뭔가 아 리더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지 약간 이런 부담감이 없는 게 예. 장점이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혼자 지고 갔다면 이제 나눠서 좀 지니까 훨씬 낫다는 거죠 네네. 부담이 예. 뭐 안 좋은 점은 뭐 있어요? 단점은 사실 크게 없는데 저희가 네. 이제 리더가 없어지다 보니까 네. 인사를 누가 해야 될지 그래. 막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응원 단장이래 인사 담당을 정했어요 네, 왜냐면 네. 저도 아까 이제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할 때는 네. 그쵸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활동에는 제이 씨가 네. 맞아요. 예. 네. 해보니까 어때요?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진짜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어요. 그런 게 있겠네. 네. 이게 좀 릴렉스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나눠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이런 경험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아니, 진짜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시은 씨 자기가 안 맡으려고 자기가 안 하려고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다 이제 수민 씨도 그렇고 다 이제 돌아가면서 네, 예, 네. 겪어봐야죠. 네, 예, 젊을 때 예, 좋은 경험을 또 많이 해봐야죠. 네, 예. 네. 자 계속해서 요즘 정규 1집 7위 공개합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마음껏 얼굴 자랑 해주는 스테이시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하다. 도입부부터 얼굴 자랑 파트, 댄스 브레이크 파트, 위스키 파트, 치키 아이스 땡까지 2분 31초 동안 킬링 파트가 계속 튀어나오는 스테이시의 치키 아이스 땡이 요즘 정규 1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치키 아이스땡에 흐르고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뭐 치키 아이사땡부터 해가지고 뭐 치킨 알수이땡부터 해가지고 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듣고 계신데 네. 정리를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이렇게 다양하게 듣고 계신데 일단 예. 제 생각에 치킨 알수이땡은 예.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리죠? 본인도 네. 그렇게 들리죠? 완전 그렇게 들려요. 네네. 치킨 알수이땡 진짜 맞아요. 그렇게 너무 정 지금 예, 흐르고 있습니다. 예, 치킨 아이사땡도 있더라고요. 예, 제가 뭘 검색하다 보니까 치킨 아이사땡으로 예, 많은 분들이 또 예, 녹음할 때는 혹시 이런 거 좀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듣고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전 나중에 들으면서 그랬어요. 저도 예, 녹음할 때는 전혀 네, 치킨은 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요. 왜냐면 저희 이거 가사가 예. 녹음 전날에 나와서 맞아. 뭔가 이걸 카피하느라 예. 이게 뭐 치킨 아이스크림 땡 이런 예. 걸 음미할 시간이 없이 녹음을 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녹음했네요. 네. 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예, 사람들이 좀 이제 귀엽게 예, 또 네. 불러주고 계십니다. 네.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듣고 싶었어요. 예, 백스테이지에서 아주 여러 가지 사고 치는 장면들이 아찔한 장면들이 나오던데 네. 예, 제이 씨는 이거 한 번에 밀었어요? 전부 때요? 네. 아 그거 엄청 여러 번 찍었어요. 아.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게 좀 어려웠어요. 아니 선반도 미는 게 있었잖아요. 선반이요? 그 가발 네. 있는 선반. 가방 있는 선반. 한번 흔들렸잖아. 가발. 초반에. 가발. 아. 네, 선반. 아 그거. 네. 그거 진짜 어려웠어요. 그게 엄청 무겁고 생각보다 네. 안 넘어가서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그것도. 아이스크림 먹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연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게 내추럴하게 표현하기가. 네. 금방 촬영했어요? 아 그게 진짜 직접 쳐주셔가지고 그치 네. 오히려 그 아이스크림이 떨어지는 거에 좀 NG가 많이 났어요. 아 발에 딱 떨어져 신발에 딱 떨어지는 거? 아니요 그 뚜껑 아, 그 아이스크림이 뚜껑.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 아 그게 오히려 NG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제이 씨 거에 뭐 차선차선 뭐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네. 예. 그리고 거울 깨는 거는 아우, 네. 그거 윤 씨 나 너무 근데 정말 한 1초 쓰였나? 네 맞아요. 짧게 쓰였는데 그래도 네. 임팩트 있더라고요. 어 진짜요? 아니 그 거울 깬다는 게 사실 굉장히 강한 장면이죠. 네 근데 네. 아 저는 좀 아쉬웠던 게 뭔가 거울을 깨려면 이렇게 반동을 줘서 확 깨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감독님께서 그냥 쑥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쑥 했는데 뮤직비디오에도 그냥 네. 쑥 거울을 뺏긴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네 조금 더 카메라 보시고 그러면은 우리 반동 네. 좀 넣어가지고 네. 한번 이거 있잖아요 운동할 네, 처음에 때처럼 제가 했던 느낌이니까 예. 쑥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네 쑥 그래 하셔서. 아 그러니까 파워가 좀 덜 실렸네 맞아요 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네, 거는 이 회전이 살짝 안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영상에 담았으니까 네. 예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시윤 씨는 어땠어요 양갈래 정말 네. 소화력 진짜 양갈래 쉽지 아유. 않았죠 그래도 사실 뮤비를 찍기 전에 원래 자켓 촬영을 먼저 네. 했는데 그때 양갈래가 더 길고 더 무거웠거든요 네, 네. 뮤직비디오 때는 조금 춤출 수 있게끔 가볍게 해서 그건 괜찮았고 저는 그냥 재밌었던 게 처음에 네. 제가 이렇게 그 샴페인을 네. 이렇게 뺏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있어요. 네. 뺏고 이렇게 휙 뒤로 던지는 네. 장면이 있는데 네, 네.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네. 그걸 저한테 쏟아버렸어요. 처음에. 아 그럼 어떻게 헤어랑 다 그래서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지금 내가 여기 물이 흐르고 있는데 네. 어떡하지 했는데 다행히 실제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아가지고 네, 예, 예. 이제 급하게 수정을 하고 다시 했죠. 그래서 이게 이 스냅 연습만 들어가기 전에 계속. 그러니까 이게 항상 던져보던 사람이 이것도 잘 되니까 약간 부캐 던지듯이 딱 던져야 되는데 네. 아, 본인한테 그걸 엎지르면 그 NG 컷이 있겠네요. 그럼 맞아요. 힘 조절을 잘못했더니 네. 이게 튕겨가지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이고, 주변 사람 다 당황했겠네. 스태프들이 엄청 당황했겠네. 뭐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차갑고 도도한 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가지고 예, 이 라인도 막 이렇게 싹 조금씩 좀 네. 바뀐 예, 그런 메이크업도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이번 앨범에 수록곡이 제가 이제 14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여기 이제 제이씨하고 시은씨가 있으니까 네. 예, Find라는 이제 수록곡 어떤 곡인지 두 분이 계시니까 예, 어떤 곡인지 또 녹음할 때 분위기 어땠는지 좀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이거 진짜 몽환적이고 뭔가 막 아련하고 그런 느낌의 네. 몽환적인 느낌이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딱 뭔가
우리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길이 맞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걸 딱 찾아간다라는 네. 그런 가사를 담은 노래거든요. 네. 저희 음색이 아주 딱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이 씨 녹음할 때 뭐 어려운 점 없었어요? 일단 엄청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불렀거든요. 네. 엄청 속삭이듯이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거에 엄청 강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몽환적인 느낌 중 약간 신비로운 그런 느낌들이 좀 더 잘 살아나지 않았나 네. 예,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 씨도 이제 오늘 수민 언니는 없지만 네. 그렇죠. 예, 베이킹이란 곡을 녹음을 했잖아요. 네. 예, 요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비하인드 있어요? 아, 저는 그냥 이 부분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첫 소절을 불렀을 때 피디님께서 네. 이건 네 노래다 라고 하셨던 네. 게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진짜 도입부인데 네. 너무 잘 살려주는. 그리고 네. 이게 사실 원래 저희 단체곡이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도입부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럼 그때 도입부 누구였어요? 시은 언니였어요. 그때 도입부는 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제가 아니었는데 바뀌면서 네 제가 두 번째 그거였는데 네. 이게 제가 먼저 녹음을 하고 이거를 도입부에 쓰시더니 예. 이게 갑자기 유닛곡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옷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나한테 정말 딱 맞는 옷이 이렇게 오게 됐네요. 아니었으면 우리가 또 다른 느낌으로 전체 곡으로 이 곡을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상상해보니까 또 스테이시 전체가 또 이 곡을 했으면 어땠을까 또 다른 느낌으로 상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4곡을 담았으니까 수록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감부. 만감부. 네. 계속해서 추억의 정규 1집 6위 공개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사랑받는 썸머퀸 시스타의 So Cool 이 So Cool이 추억의 정규 1집 6위 차지했어요. 시스타 So Cool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정규 1집 6위 공개합니다. 대세 중의 대세, 초등학생들의 마음까지 빼앗은 아이브의 I AM이 요즘 정규 1집 6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브, 예, I AM 지금 월드투어 중입니다. 네. 예, 스테이시도 첫 월드투어가 있었잖아요. 네. 작년에 8월에 이 자리에서 월드투어 떠나기 전에 너무 기대된다 막 이런 멘트 막 완전 그랬었구나. 그랬었잖아요. 네. 그때 그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대된다고. 이미 그게 진짜 끝났다는 게 그 영상을 맞아. 또 제가 봤다는 게 너무 그 정도로 오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 시간 너무 빠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죠. 진짜 빠르네. 월드투어 가보니까 어떻게 제일 좋았던 거 기대했던 것만큼 좋았다 행복했다 이게 뭐 있었습니까? 진짜 전 정말 감동의 그 자체였어요. 네. 와 그렇게 정말 외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래를 다 알고 불러준다는 것과 그 에너지가 네. 진짜 저희들의 가치를 너무 느끼게 해줘가지고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 내가 들었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사랑받고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이거 힘들더라 이런 거 뭐 있었어요? 저는 네. 제가 힘들었던 거, 네. 가장 힘들었던 게 있는데 네, 네. 이제 한 달 동안 외국에 나가는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짐을 좀 많이 싸갔어요. 네. 압축팩에 진짜 네. 막 저랑 같이 사는 세은 언니도 네. 막 다 막 도와줄 정도로 압축팩을 다 해갔는데 근데 이게 그렇죠 한 달 살 거면 그렇죠 근데 네. 무게도 너무 많이 나가서 안 되는 나라도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호텔을 한 2, 3일에 한 번씩 옮기다 보니까 네. 이게 열고 맨날 닫아야 되는 맞아. 거예요. 그 많은 짐을 항상 이사하듯이 네. 옮겨야 돼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요즘에는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뭐 네. 어디든 나라든 그런 분들께 요거는 생각보다 안 쓴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빼도 된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게 우리 필요하니까. 진짜 옷이요. 저도 옷이라 생각해요. 근데 나는 없었어 사실. 다 필요했어. 아 그래요? 네, 그럼 매번 이구지구 싸도 그게 다 필요한 거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네. 저는 똑같은 옷을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옷을 계속 입고 싶어해서 네. 옷을 많이 챙겨갔고 결국 그 옷을 다 입었어요. 아,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데 네. 두 분은 어떻게 가져간 옷을 다 못 입었어요? 4분의 1밖에 안 입었거든요. 아, 그러면 빼야 되죠. 네, 여분 티셔츠를 진짜 몇십 장을 챙기고 네. 이랬는데 결국에 입는 옷만 입게 되더라고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습관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옷을 그러면은 한 반으로 줄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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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거. 요거는 안 썼다. 거의. 그거 말고는 다 잘 네. 썼던 네, 것 같아요. 다 잘 썼어요. 아, 그러면 이제 한 달 살게 하실 분들은 이제 옷을 좀 네. 줄여가시거나 옷을 현장에서 그, 네. 수납이 걸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마냥 압축팩을 사용하는 것도 안 좋은 게 전 예. 결국 가져갔다가 그게 찢어졌어요. 아이고 하도 넣으니까. 네. 예. 그래서 뭔가 요즘은 수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파우치 같은 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 여행용 파우치.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써보시는 게 어떨까. 아, 그래요? 꼭 압축팩만 믿을 건 아니다. 네. 아, 수납을 네. 생각보다 불편하더라고요. 아, 맞아.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힘도 필요하고. 네. 아, 그래서 이게 여행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팁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수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추억의 정규 1집 5위 공개합니다. 시원한 가창력으로 많은 K-POP 팬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은 원조 실력파 집착돌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가 추억의 정규 1집 5위 차지했습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스테이시 시은 윤 제이 세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스테이시 러브게임 혹은 스테이시 박소현 검색하시면 방송 끝나고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요즘 정규 1집 5위 공개합니다. Yeah, 존재 자체가 장르인 실력파 자체 제작돌 아이들의 톰보이가 요즘 정규 1집 5위 차지했어요. 톰보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컴백의 활동이 겹치겠네요. 오, 네. 네. 오, 아니, 어떻게 챌린지 좀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 네. 시간이 될까? 예. 소방방송에서 만나면 예. 찍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야죠. 네. 예. 아니 왜냐면 케이콘의 그 퀸카 컴보가 맞아요. 예고가 떴습니다. 맞아요. 정말 윤씨 행복했어요? 네, 사실 이 노래 한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서 우기 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우기씨 리액션. 예. 맞아, 근데 그 언니들하고 예. 인연도 여기 러브게임에서 맞아요. 이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연락처 주고받게 해줬잖아요. 그랬었어요. 네. 여기 맞아요. 여기 지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기 언니한테 예. 연락을 해서 언니 우리 나 퀸카 케이콘 가서 하게 됐다 예. 했더니 언니가 내 파트야? 물어보길래 아쉽게도 언니 파트는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구나. 제이씨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니까 아, 그럼 네. 이거 해줘요. 스포 좀 해줘요. 이제 어차피 뭐 보게 될 텐데 네. 이제 아이들과는 다른 우리 스테이시만의 느낌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예, 어떤 걸 좀 주력했는지 관전 포인트. 제 생각에는 네. 아이들 선배님의 퀸카는 네. 진짜 이미 톱이 된 퀸카들의 약간 뭐 그냥 자랑 느낌? 이러면 저희는 약간 이제 막 입학한 풋풋한 아이들이 네. 내가 이 학교의 퀸카가 될 거야. 아, 될 거야. 네. 베이비 퀸카는. 베이비 퀸카 느낌. 네. 아, 그런 느낌. 선전포고 느낌. 네네네. 약간 더 기가 조금 그래도 거기 더 세네. 아이들이 기가 더 세. 더 네, 선배 포스 뿜뿜인데 아, 여기는 약간 프레쉬. 네. 네. 그런 느낌을 했군요. 맞아요. 그래서 우기 씨 파트 할 때 어땠어요, 제이 씨는? 아, 저는 근데 연습생 때 네.
오기 선배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오히려 편했어요. 그 파트를 맡은 게 익숙해서. 네, 익숙해서.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윤 씨 행복해하는데 처음에 선곡 할 때 여러 곡이 후보에 있었을 거잖아요. 네. 네 선곡 딱 기준 어떻게 이 곡이 딱 된 거예요, 킹카? 사실 저희가 이 곡을 딱 정한 건 아니고 저희는 네. 처음에 아, 아이들 선배님 노래를 커버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곡이 미정이다 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근데 뭔가 우리 퀸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딱 퀸카가 결정됐다고 해서 아 역시 잘 됐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추억의 정규 1집 4위 공개합니다.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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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A4의 잘 자요 굿나잇이 추억의 정규 1집 4위 차지했어요. 비어나이포 잘자요 굿나잇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정규 1집 4위 공개합니다. 제대 후 다시 한번 실력과 인기를 인증한 온앤오프의 뷰티풀 뷰티풀이 요즘 정규 1집 4위 차지했습니다. 온앤오프 뷰티풀 뷰티풀 흐르고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 앉은 멤버의 가장 뷰티풀한 점을 하나씩 좀 찍어주세요. 오, 예. 그럼 제가 네. 먼저 제이의 뷰티풀한 점. 네. 저는 뭔가 제이의 이 웃음이 좋아요. 뭔가 지금 너무 사랑스럽게 보고 있어요. 네, 제가 네. 그리고 제이의 표정도 너무 좋고 네. 제가 연습생 때부터 되게 모두 웃는 걸 잘 못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예은이가 웃을 때 뭔가 입술도 하트 입술 이렇게 하트. 웃고 네. 너무 표정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엔딩 요정을 제가 이제 다 봤는데 네. 제이 씨가 정말 화려하게 여러 가지 느낌으로 아유. 엔딩 요정 정말 맞아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려요. 예, 본인의 장점을 10분 살려서 예,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멤버 우리 시은 씨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아 일단은 예. 시은 언니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분위기가 저는 되게 고급스럽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예. 고급스럽고 되게 뭔가 세련된 느낌? 예. 네. 네. 너무 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런 분위기. 지금 이번에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요. 네. 예. 분위기 완전 바뀌어가지고. 예. 덤머했다, 깐머했다. 네. 양갈래했다, 풀었다. 맞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얼굴이. 다 잘 어울려요. 네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면 우리 윤 씨의 아름다움. 아, 저 지금 계속 생각하면서 네.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일단 그 뭔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네. 윤희만의 약간 그 약간 J-POP스러우면서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감성 있잖아요. 예. 그 뭔가 인스타그램 꾸미는 그런 윤희의 추구미가 보이는 그런 네. 감성도 너무 예쁘고 사실 이번 앨범에서 네. 제가 계속 노래 들으면서 아 진짜 윤희랑 제이가 녹음 잘했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아, 오늘 이 자리에 네.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로 예. 그래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이는 되게 진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았고 네. 윤희는 뭔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목소리를 쓰면서 되게 녹음한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언니도요. 예. 아름답습니다. 그래 맞아 감사합니다. 목소리의 아름다움 칭찬받는 게 어떤 칭찬보다도 훌륭한 네. 예, 칭찬이죠. 아니 스테이지 수록곡 중에 Stay With Me가 있었잖아요. 이게 네. 이제 팬송이잖아요. 그래서 음악 방송에서도 무대 이제 봤었고 제가 그래서 멤버 전원이 다 이제 작사에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셨으니까 아 요 키워드는 나의 지분이다. 어. 네 각자 썼으니까 하나씩 네. 좀 알려주고 가세요. 일단 저부터 말해보자면 단어 네. 하나만 예. 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제 게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그래. 들어갔다고나 하시는데 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가사를 다시 봐봐야겠어요. 아~ 왜냐면 제가 후렴만 좀 반영이 된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다른 부분들도 저에게 반영이 된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아마 벌써 어딘가에서 저의
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 벌써 어딘가에 찾아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확인해봐야겠어요. 네네, 우리 제시는 예. 저는 제가 첫 스타트를 끊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 제게 들어갔어요. 아, 오, 너무 좋다. 처음부터 아 두려워, 난 솔직히 난 두려워부터 네.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됐어요. 어 그래, 근데 그거 너무 좋다. 내가 가사 썼는데 그 파트가 나한테로 올 확률이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입부 첫 파트 여러분 많이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제이씨 파트입니다. 신 씨는 예.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I cannot help you. 예. I cannot. Help it, I cannot help it, you are stuck in my head. 돌아보면 내가 너를 기다릴게. 두려울 필요 없어 내 곁에. 이게 후렴 파트인데 네. 이 부분이 다 제가 쓴 부분이거든요. 오~ 예. 근데 거기 본인이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느낌이 이상했어요. 네, 내가 쓴 가사를 내가 부르는 게 예. 이번이 처음이니까 뭔가 예. 가수로서 그래서 느낌이 되게 남달랐고 어 그냥 이거 뭔가 부를수록 점점 더 울컥하는 것 같아요. 그 팬송이 원래 네, 그래요. 팬송이라서 네. 진짜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스위치 돌아보면. 어 맞아. 아 그 가사를 본인이 다 썼군요. 꽤 많은 분량인데 또 본인이 써고 항상 이제 그 우리 블랙아이드 필승 피디님들이 써준 가사를 소화를 하다가 느낌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앨범 녹음 작업 14곡이면 엄청 많잖아요. 네. 다른 분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는데 네. 피디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 기억에 남는 말, 무슨 말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피디님께서 항상 이제 다른 피디님들, 작곡가님들이랑 작업을 하고 오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네 노래를 꽤 잘하더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피디님께서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제 피디님이랑 할 때는 잘 못 느끼시나 봐요. 예. 근데 다른 작곡가님들하고 막 하고 오면 너네가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애들이었냐고 하실 정도로 아 약간 질투가 있네. 네, 약간 질투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남이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왠지 남이랑 하면 더 그게 커 보이는 예, 그런 네. 느낌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블랙아이드 필승 하여튼 너무 잘 좋으니까 궁합이 네.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추억의 정규 1집 3위 공개합니다. 반짝이는 우정님만큼 으리으리하게 빛나는 샤이니의 산소 같은 너가 추억의 정규 1집 3위 차지했습니다. 키씨가 올해 앙코르 콘서트에서 무대하다가 마이크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사고라든지 뭐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월드투어 포함. 네. 그냥 진짜 별거는 아닌데 네네. 딱 떠오른 게 저희가 이제 월드투어 하면서 콘서트 중간에 영러브 무대를 끝내고 네.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를 던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도시마다 좀 무대 폭이라든지 그런 게 좀 좁았다 넓었다 하다 네. 보니까 또 그 힘 조절이 안 돼 또 그 양옆에 물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 물이 예, 예. 근데 마이크 스탠드를 던지면서 예. 물에 튕겨져가지고 물이 그 관객분들 얼굴에 튀고 어머 아 관객분들 다 튀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얼굴 물에다 아니 물에 튕 맞아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손짓으로 하죠 죄송하다고 네. 그런 예 그런 또 소소한 사건들이 네, 있었네요 네. 제이 씨 혹시 생각나는 실수 일단 가사 네. 가사 아니 그 가사 그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혹시? 아, Stay with me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 예. 써져 있길래 예. Stay with me 예. 네 제가 가사 실수한 줄 몰랐거든요. 왜냐면 멤버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 몰랐어요. 잘 몰랐죠. 몰랐어요. 잘 몰랐죠. 헷갈려서 거기 부분이. 네. 왜냐면 그 워낙 짧게 이게 큰 실수가 아니었어가지고. 네. 네. 네가 내게 말했는데 네. 이제 내게 말해로 불렀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그럼 나중에 언제 알았어요? 방송 끝나고 팬분이 이렇게 영상 올려주신 거 보고 그치, 알았어요. 그치, 네. 그때 알았죠. 아이고, 맞아요. 예, 굉장히 너무 짧게 지나가가지고 뭐 네. 그런 거 그냥 애교로 예, 앞으로도 예. 네.
키씨가 행거에 걸린 옷만 보고도 예 누구의 어느 팀의 보이넥스도에 오신지 예, 알아맞히는 네, 그런 맞아. 예능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옷의 진심이잖아요. 네. 팀마다 또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다르니까 네. 이 스테이씨 중에는 패션에 가장 관심 있는 멤버 누굽니까? 아이사 언니는 오 아이사 아, 근데 원래는 아이사 맞아. 언니였는데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시은 언니도 엄청 아, 세련되게 맞아. 언니 스타일로 잘 입는다고 생각하고 네. 멤버들 다 자기의 색깔을 찾은 느낌이라 네. 다 이제 그 자기 옷을 엄청 연구하는 거 같아요. 진짜 뚜렷해요. 아, 그래요? 한 명도 안 겹치고 진짜 진짜 개성이 다 달라서. 아,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머리 헤어도 하나도 안 겹치잖아요. 스테이 씨는 안 겹치잖아요. 웬만하면 겹칠 법도 한데.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윤 씨는 그렇게 짧은 헤 오늘 좀 너무 아름답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런 네, 헤어스타일도 하실 생각이에요? 이 짧은 머리도 사실 자켓 때랑 뮤비 때랑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정규이다 보니까 예. 준비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유튜브 컨텐츠나 이런 데에서 다 이 짧은 머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막상 컴백하려고 하는데 네. 질려버린 거예요. 아~ 이 짧은 머리가 이미 네 그래서 네. 그 쇼케이스 때 긴 머리로 포니테일을 하고 아~ 좀 긴 머리로도 활동을 붙이고, 하고 네네.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 그 정도로 미리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했어가지고 네.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어울려서 앞으로 또 다양한 헤어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해서 요즘 정규 1집 3위 공개합니다. K-pop 팬들의 마음을 뜨근뜨근뜨근하게 만든 트와이스의 라이키가 요즘 정규 1집 3위 차지했습니다. 라이키 이 곡이 꽤 오래됐는데 네. 주요 포인트 한 번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 정확하게 다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그럼요. 좋아했었어요? 완전 네,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 굉장히 중독적인 안무가 반복되는 안무여가지고 맞아요. 예. 라이키가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멤버들이 빠져있는 거 라이키 좋아하는 거 하나씩 알려주고 가세요. 뭐 음식 뭐 음악 뭐 다 포함입니다. 저는 요즘 J-pop에 빠져 있어요. 제가 진짜 예. 원래는 진짜 K-pop만 들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예. 요즘에는 J-pop만 들어서 그 한 그룹이 밴드를 정말 좋아해서 그 밴드분의 라이브 영상들을 탁 예. 모아서 그것만 맨날 셔플 재생. 아, 요즘에. 네. 아, 나중에 또 솔로 하시겠네. 우리 또 막내 또 예 아주 밴드 느낌으로 또 근데 네. 어울려요. 키도 크고 네. 나중에 또 다른 장르의 음악 기대하고 있을게요. 우리 네. 윤씨. 우리 제이씨는 빠져있는 거 저는 요즘에 요아정이라고 요즘에 난리 났어요. 네. 난리예요 난리. 네. 여름이다 보니까 네.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진짜 항상 검색어 항상 네. 상해. 맞아. 요아정 추천입니까? 추천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도 추천이에요? 어때? 아 근데 뭐 맛있는 한 끼 딱 먹고 예. 이제 잘 열심히 운동하시면 그러니까 약간 뒤에 좀 자신이 없긴 한데 네. 그래도 맛있으니까 맛있는 건 포기 못하니까 네네 요아정 추천. 네. 우리 신 씨는 빠져 있는 거 지금 생각난 게 이거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네. 제가 곤약 존디기에 빠져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진짜 맛별로 그거를 사서 네. 그거를 진짜 잘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효과가 좀 있어요? 뭐 건강이나 뭐 피부나 이런 거요?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냥 이제 바쁘잖아요 저희가 현대인들이. 예. 근데 그때 이제 간식으로 먹기에도 되게 좋고 예. 그리고 씹으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 씹으면서 네네. 특히 그 매운맛이 예. 매운맛 쫀디가 있는데 아 그게 자극적인데 그게 은근히 매워요. 예. 꽤 매워요. 예. 그게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아 곤약 전득이 나도 네. 사야겠다. 아니 근데 꽤 매운맛이 강해요. 저 매운 거 좋아해요. 아 좋아요. 네. 네. 안 매운맛도 많아요. 네네 여러가지 다양한 맛이 있으니까 예 곤약 전득이 예. 자 계속해서 추억의 정규 1집 2위 공개합니다. 남녀노소, 군인, 곰신들까지 따라 불렀던 히트곡 원더걸스의 테미가 추억의 정규 1집 2위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영상 봐주세요 여러분. 원더걸스 테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정규 1집 2위 공개합니다.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3세대 대표 걸그룹 레드벨벳의 덤덤이 요즘 정규 1집 2위 차지했어요.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요. 명곡입니다. 명곡. 덤덤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벨벳은 연습생 때 멤버들끼리 서로 존댓말하는 이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제 막내 예리 씨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 규칙이 좀 깨졌대요. 네. 네. 혹시 스테이시만의 규칙 있습니까? 뭐 숙소 생활 할 때나 뭐 규칙 뭐 있지? 저희도 존댓말 쓰는 거가 가장 큰 규칙이고. 뭐 늦으면 뭐 벌금 같은 거 있어요? 아 저는 그 숙소에서 그거 있어요. 저희는 분리수거를 정하거든요. 요일마다 꼭 그 가는 멤버가 있는데 그거를 꼭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까지 잘 지켜주고 있어요? 네, 분리수거? 잘 지키고 있어요. 분리수거. 네. 그럼 하루가 남잖아요. 그 6명이면은 일주일이면 아 3명 나눠서 아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3명 나눠서 뭐 또 다른 규칙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 다른 건 없어요. 규칙이 뭐 딱히 옷이나 뭐 냉장고 이런 공용 공간 그냥 다 섞어서 쓰세요. 냉장고 아, 이런 냉장고는 거. 이제 자기 파트 있어요. 자기 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저희 숙소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를 딱 이렇게 절반 해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제인의 숙소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세 개라서 그 원래 기본으로 있는 김치 냉장고 이거 두 개랑. 그리고 원래 냉장고 해서 아 그러면 그냥 각자 쓰는 거네 냉장고 네 맞아요 각자 쓰고 있어요. 각자 쓰면 더 좋아요? 편해요? 너무 좋죠. 아 그래요? 그러면 나눠 쓰는 자기 구간 잘 나눠서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연습생 때는 그게 그냥 냉장고 하나에 다 쓰다 보니까 막 안에 썩은 것도 나오고 막 유통기한 지난 것도 나오고 이거 뒤로 밀려서 이거 누구 거냐부터 해서 막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각자 자기 거 잘 챙기면 자기 파트에 있는 것만 관리해 주면 되는군요. 그러니까 안 버려서 항상 냉장고는 썩어 나가니까 물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문제긴 한데 레드벨벳 아이린 씨가 짐종국에서 완벽한 또 운동폼을 선보였습니다. 스테이신의 운동짱 멤버 누굽니까? 운동짱? 운동짱? 어렵다. 저희 두 명 빼고 는 다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명은 아직도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저랑 세은 언니 빼고 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저도 오늘 시간이 좀 일찍 끝나서 오늘 PT를 끊으러 가볼까 고민 중에 활동기 중에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활동 끝나고 해요? 아 이게 아, 마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오늘 또 귀찮아서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활동 어차피 한 2주 후면 끝나니까 활동 끝나고 다음번에 만날 때 몸짱으로 몸짱으로 네네 만나 뵙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정규 1집 1위 공개합니다. 케이팝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한류 열풍의 시초 소녀시대의 소녀시대가 추억의 정규 1집 1위 차지했습니다. 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케이팝을 지휘하는 전설적인 마에스트로의 세븐틴의 예쁘다가 요즘 정규 1집에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자 예쁘다 이 곡 들으면서 예쁜 세 분과는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아니 11개월 기다렸는데 너무 짧아요. 참 진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무대를 봐서 행복했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어땠어요? 저는 오늘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좋았냐면 저희가 매번 활동마다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안 오면 너무 허전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제 와서 아
할 거 했다. 그렇지. 네, 약간 아이, 그 이런 느낌. 약간 숙제한 느낌. 맞아요. 오셔야죠 항상. 네, 예, 제이 씨가 제일 오랜만에 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 사실 소연 선배님을 항상 뵐 때마다 네.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네. 뭔가 엄마 미소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항상 네.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이번 활동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네. 오세요. 네, 자주 불러주세요. 윤 씨 어땠습니까? 네, 저도. 아무래도 거의 항상 왔었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와서도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의 모든 걸 잘 알고 계셔서 항상 네.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얘기했던 치킨 아이스크림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저희 스테이씨 이번 신곡 치키 아이씨 땡 들으시면서 치킨 많이 아이스크림 드시라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네. 저희 노래 유독 음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치킨도 맞아요. 많이 드시고 아까 네. 또 요아정도 얘기해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여러분 드시고. 이번에 온더락 위스키도 나오니까 온더락 위스키 드시면서도 그러네. 네. 그렇네요. 꼭, 여러분. 맞아 맞아. 네. 아 진짜 여러분 챌린지 치키 아이스땡 치키 아이스땡 이거 여러분 챌린지 많이 굉장히 쉬운 버전으로 만들어드렸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만관부. 만관부 자 끝으로 카메라 보시고 스윗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자, 둘, 셋! 스윗 사랑해요! 스테이지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